수연료 전기차 특수 충전소가 여수에 설치됩니다. 전라남도는 환경부 공모에서 특수 충전소 사업에 선정돼 국비 48억 등 6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수소 버스와 수소 화물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여수시 주삼동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산업단지와 항만 등에 수소 버스, 트럭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. 광양항 배후 부지에도 특수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